자, 3세트 최전 선수의 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세트의 촉을 놓쳤던 최서원 선수인데요. 빗겨치기로. 네, 득점. 이번에는 성공을 거두는 최서원 선수. 자, 1세트의 촉을 실패했던 최서원 선수인데 부족함을 잘 보완을 했습니다. 돌리는 각이 있죠. 빗겨치기. 네, 연속 득점. 잘 풀어냈고요. 빗겨치기. 네, 3연속 득점. 자, 오늘 해설을 유진스, 강유진 선수와 함께하고 있고. 네, 유진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긴장이 좀 많이 풀렸죠? 네. 키스터님 덕분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 쓰리 쿠션으로 직접 공략하죠. 뭐 아주 순조롭게 잘 풀어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세트 스코어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최성원 선수는 지금 이 3세트에서 경기를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네. 바깥 돌리기, 쓰리 쿠션 직접. 짧게 좋습니다. 잘 잡아냈고요. 초고 배치를 득점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5점 하이런으로 연결하는. 네. 자, 오늘 1세트 12점 하이런을 터뜨린 최성원 선수인데요. 이 흐름이 이제 대회 끝까지 가져야 되겠죠? 오늘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세워치는 공.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은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최성원 선수 들어가네요. 네. 일단 원쿠션 첫 분리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역회전을 줬다고 한들 지금은 세워지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정배남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를 꼭 따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두 세트 몰려있죠. 그쵸. 두 세트를 다 따더라도 이제 승부치기를 노려야 되는 정배남 선수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원뱅크로 가나요? 자, 뱅크샷. 아. 뱅크 걸어쳐서, 와. 득점. 크게 갑니다. 크게, 네. 크게. 자. 잘 지금은, 걸어쳤어요. 네, 지금은 일단 두께부터 해서 저기 코너를 돌리게 하는 느낌 자체가 감각적인 네.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임팩이 강하지도 않은 느낌으로. 또한번 뱅크샷인가요? 아, 크게 지금 갑니다. 뱅크 되돌아오기로. 네. 그런데 살짝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네. 지금은 회전이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네. 두께는 좋았거든요.
네, 돌아나오는 각도를 지금 잡아주질 못했거든요. 근데 항상 공격 실패 이후에 최서원 선수한테 좀 비교적 쉬운 네. 배치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를 좀 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쵸.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주영태 선수. 네, 최서원 선수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그쵸. 무난하게 옆돌리기 대회전. 짧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최소원 선수고 비껴치기인가요? 비껴치기 가겠죠. 뭐 샌드까지 리버스핸드? 갔나요? 아. 비껴치기 리버스 샌드까지. 네, 지금 3로 짧게 보기보다는 네. 리버스핸드를 처음부터 겨냥한 것 같아요. 네. 올라오는 힘을 보게 되면 거기까지 노린 듯 보입니다. 네. 그러나 처음에 조금 밀림이 발생하면서 리버스핸드가 조금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대회전 뱅크샷. 자, 정태남 선수. 길게 노립니다. 너무 긴데요? 올라오는 각도를 보지는 않았을 텐데, 네. 생각보다는 좀 길게 빠졌죠? 네, 지금은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각도 계산을 조금 착오가 있었던 듯 보이는데요. 네, 물론 이제 긴각 출발이라서 조금 각도가 길어질 수는 있었으나 네. 지금은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좋습니다. 되돌아오기 올라오는 마지막에 각도가 좀 퍼지죠? 네, 회전이 많이 받았습니다. 쓰리 쿠션으로 직접 노리는 회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길게 빠지는 공이 됐죠? 네. 올라오는 공까지 보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네, 직접 3로 공격을 했는데 조금 길게 빠졌죠. 자, 넉점차 추격전을 펼치는 주영태나. 바깥 돌리기. 또 회전력으로 지금 버티는데 회전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네. 지금은 3 쿠션으로 직접 끈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길게 쳤다기보다는 3로 직접 노렸는데 각도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전대남 선수 생각대로 지금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전 이닝에서 뱅크샷을 보면 알수 있듯이 약간 테이블 파악이 조금 네.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뱅크샷입니다. 최소환 선수. 원뱅크 걸어치기. 남은 각도는 조금 밀렸습니다. 자, 거의 근접한 스트로크이긴 네. 했는데 아쉽게 놓치는 최서원 선수. 일적구가 워낙 두껍게 맞으면서 밀림이 너무 발생해서 각도가 좀 길었어요. 살짝 아, 좀 많이 벗어나네요. 저 정도면 잘친 네. 공입니다. 깻잎 한장 하려고 그랬는데, 아, 한 단은 있어야 될 것 그러기에는 네, 같은데. 그러기에는 좀. 자, 바깥 돌리기 대회전. 좋습니다. 나오는 공까지 잘 들여다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쯔영배남 선수가 시원하게 공격을 했을 때 득점되는 내공의 네. 모양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생각을 좀 짧게 정리하고 말이죠. 네. 뭔가 컨트롤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조금 두께가 두껍게 맞았는데 자, 끝까지 힘이 순위. 살아있나요? 자, 힘이 모자랍니다. 지금 대전을 길게 본건 아닌 것 같아요. 팁도 한번 살짝 갈아보고요. 원하는 두께 당점 조합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최서원 선수한테 일단 타이머. 공이 쉽지 않게 왔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네. 앞돌리기를 짧게 리버스 핸드로 만들어주기에도 조금 기울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강행을 하는 듯 보이는데, 지금 역회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역회전으로 갑니다. 리버스인가요? 단단, 네. 단단장을 노렸죠. 그쵸. 두께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리버스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쉽지 않았던 배치였는데, 시도는 좋았어요. 그쵸. 비껴치기 더블. 쓰리. 야, 돌아나갑니다. 네. 네. 지금 쓰리 쿠션으로 직접 봤는데 조금은 더 밀렸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돌아나갔는데요. 최영대 아나운서. 자, 6대 3 석점 앞서고 있는 최성환 선수. 비껴치기. 짧게 돌아오면서 득점. 좋습니다. 지금은 당점 조절이 굉장히 좋았죠. 잘 돌렸어요. 3이닝 공타 이후에 득점 만들어 가고 있는 최성원 선수고요. 뱅크샷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투뱅크. 내려오고 아, 투쿠죠. 조금 얇게 맞으면서 투쿠로 진행했습니다. 네. 거의 아슬아슬했는데요. 네. 자, 7대 3. 빨간 공 바깥 돌리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바깥 돌리기. 자, 득점. 자, 일단 뭐 편안하게 지금 득점으로 붙여놨고요. 네. 그러면서 흰 공이 일단 쿠션에 조금 가깝게 붙어버린 느낌이 있죠. 안으로 돌리기 짧게. 자, 네, 키스 키스 타이밍 빠졌고요. 지나갔고요. 좋습니다.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조금은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주고 짧게 각도를 만들어줬죠. 키스 타이밍도 완벽하게 제거를 네. 했습니다.
조금씩 이제 속도를 붙이고 있는 쯔영배남 선수인데요. 그러나 두 세트를 이미 뺏기고 있는 상황. 그렇죠. 남은 점수는 10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껴치기인가요? 와, 타임 파울입니다. 파울입니까? 아, 이 버저비터가 오! 되나요? 아, 버저비터가 깜짝 놀랐는데요? 됐습니다. 네, 아하, 버저비터요. 자, 빠른 속도로 대회전으로. 조금 위험했어요, 네, 지금. 삐 소리와 동시에 지금 스트로크가 나갔거든요. 네. 아슬아슬했네요. 그러면서 다음 배치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옆돌리기. 짧게 직접 겨냥하죠. 라인이 좋습니다. 동점. 네, 정배남 선수 지금 자신감 상승이네요. 네, 4득점 하면서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7대7 동점까지 와 있고요. 회전을 빼고 옆돌리기 길게 코너까지 세워주겠죠? 자, 키스 타이밍 풀지 못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동점까지 몰아붙인 정변함 선수인데요. 지금은 키스가 안 났어도 각도가 조금 많이 길게 형성이 됐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원뱅크. 아, 조금. 분리가, 네, 조금 오, 맞고요. 그렇죠. 네. 네. 살짝 분리가 커진 게 네. 아닐까 조심스러웠지만 정확하게 맞습니다. 좀 허치는 각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조마조마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달아나죠. 그렇죠. 네. 자, 비껴치기. 자, 키스 타임 풀었고요. 네, 됐죠. 좋습니다. 먼저 10점에 그렇죠. 올라가네요. 자, 이제 나머지 5점. 자, 그러면서 두 공이 모였습니다. 쓰리뱅크를 직접 겨냥하겠죠? 득점도 득점이지만 일단 모아놨고요. 네. 내공이 붙어 있어서 당점만 정확하게 네. 지킨다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34.1인가요? 네. 정확한 진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소수점 찍기는 제 김현석 해설이 많이 하는 그쵸, 많이 해설인데. 하시죠. 그래서 제가 감히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34.12 정도? 네. 아주 잘 풀어냈어요. 네, 그러면서 남은 점수가 얼마 없죠. 네. 자, 옆돌리기. 자, 일적거를 두꺼운 두께로 왔다 갔다 키스가. 아, 키스가 방해를 하고 말았네요. 네. 내공이 두께를 많이 쓰다 보니까 내공이 조금 느려지면서 마지막에 키스 타이밍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2대7. 자, 지금 투뱅크를 노리는 것 같아요. 급할수록 지금 돌아가야 줘야 되는데 또 놓칠 순 없네요. 투뱅크. 잘 좋습니다. 풀어냈어요. 네.
뭔가 득점 이후에 쯔웅베남 선수의 표정을 보면 뭔가 좀 마음에 들어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지금 경기가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만 바깥 돌리기 직접 봐야겠죠. 조금 밀려 올라간 느낌이었는데. 네. 길게 빠지죠. 밀렸습니다. 두께도 조금 두껍게 맞아서 밀리는 것도 있었지만 약간 좀 스트로크적인 부분에서도 좀 짧고 간결한 느낌이 아닌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네. 더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자, 12대 9. 그러면서 최성원 선수한테 바깥 돌리기. 자, 길게 봤는데요. 쭉. 터지면서 네, 득점. 자 이제 나머지 두 점. 일단 최성원 선수가 출발공을 비교적 잘 받는 편이기도 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한 점에 그치지 않고 네. 좀 꾸준하게 4, 5점씩 이렇게 득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옆돌리기. 돌리기. 무난하게 득점에 네, 놓칠 수 없는 옆돌리기 득점 들어가면서 매치 포인트에 올라서는 최성호 자, 과연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지금 포지션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네. 비껴치기 더블인데 키스 빠졌고 자, 타고 야. 나옵니다. 네, 바로 마무리. 여기서 멋있게 득점을 네. 하면서 마지막 포인트 스트로크가 아주 좋았네요. 네. 64강 진출 최성원 선수. 자, 마지막 포지션. 잘 내려보내죠. 끔하게. 네. 강효진 선수의 해설을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최성원 선수가 빨리 끝내버렸네요. 조기 퇴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경기를 보여주는 최성원 선수. 네, 쯔웅베남 선수가 오늘 첫 와일드카드 출전이어서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였으면 더욱 더 재밌는 그렇죠.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네. 그렇죠. 아쉽지만 또 강효진 선수가 또 작별해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네. 3대 0으로 승리를 거둔 최성원 선수고요. 네.